고전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,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치와 경제까지를 살펴보는데 기본이 되는 분야일 것입니다. 이번 강의에서는 모두 6권의 고전을 선정하여 그 고전의 배경지식, 작가, 그리고 그와 관련된 학계의 동향까지를 포함한 이해를 다루고,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고전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. 6편의 고전을 강의해 주실 선생님들은 모두 각각의 책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일 뿐만 아니라 번역서 내지는 주석서를 직접 간행한 바 있는 분들입니다. 따라서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이면적인 내용들 혹은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알고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. 아마도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한국의 고전 가운데 특히나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내가 이것을 읽었노라고 혹은 아노라고 자랑할 만한 고전들이 한두 가지 이상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